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연휴가 참 많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주쌤이 캔들 강의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이제는 캔들 강의에서 더 나아가서 거래량 강의부터 이평선, 보조지표 강의까지 주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정말 열심히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연휴 기간이 껴있기 때문에 또 매주 지금 월요일 제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흐름이 다소 좀 끊기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너튜브에 녹화 방송 계속해서 이델리 TV에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데일리 TV 통해서 주쌤의 강의 영상들 녹화본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는 또 매주 주말마다 재방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보시는 분들은 강의 시청하시고 복습도 하시고요. 주쌤이 올려드리는 차트 설정법까지 잘 설치하셔서 함께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온 주쌤의 강의는요. 거래량 강의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앞서서 차트 설정법 주쌤의 강의 못 따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차트 설정하는 방법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화면 넘겨서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 화면 보시면은 주쌤이 설치해 놓은 여러 가지 뭐 이평선이라든지 보조지표들이 깔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 분들마다 이 차트 설치법이 다 제각기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실 분들은 꼭 주쌤의 이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하셔서 따라오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은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니라 톡방에 주쌤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톡방에 들어오는 방법 잠깐 설명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최근에 스마트폰 어플, 카메라 어플 키시면요. 링크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래서 QR코드를 대고 카메라 어플을 키시면 링크가 나오니까 그 링크 통해서 넘어오실 수 있고요. 그마저도 어렵다 하시면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투자하십시오. 샵 3772번으로 주식 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주쌤의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쌤이 또 다 퍼드리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코드명이 걸려져 있습니다. 1004 입력하셔서 들어오시면 이 강의 끝나고 주쌤이 바로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릴 거고요. 주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월요일 장전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차트 설정하시고 강의 함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주쌤이 거래량 강의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면요. 어떤 사진이 보이죠? 자, 이 사진의 모습이 어떤가요? 자, 사람들 걸음이 있고요. 그 밑에 네, 그림자가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글씨 보시고 맞추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가의 그림자. 네, 맞습니다. 주가의 그림자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왜 이 주가의 그림자를 거래량이라고 할까요? 자,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런 매수세와 매도세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주가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그림자가 거래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겨서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KG ETS에 제가 차트, 기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차트인데요. 사실 이 차트 설정 안 해놓고 그냥 기본 HTS 쓰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으로 HTS에서 제공하는 차트들을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주쌤의 차트 마스터 강의 따라오시려면 주쌤이 설정한 대로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 설정하는 방법들 거기에 주쌤이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 차트에서 아래 보시면 이 막대기가 다 거래량 차트거든요. 아래 막대기 구간을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러한 지표 설정 창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설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라인 설정에 들어가서 비교 기준 보면은 이전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키움증권 증권사에서 운영하는 영문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증권사들마다 이 차트 설정이 다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주쌤의 차트 설정 따라오실 분들은 이런 설정 방법들 참고를 하셔서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비교 기전이 이전 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전의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많이 일어났을 때 빨강색 색상으로 변환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전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가 적다 하면은 파란색 막대기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더 쉽고 직관적으로 설정을 하시려면 이 현재 시가로 바꿔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 현재 시가로 거래량 차트 설정을 바꿔주시게 된다면 어떻게 바뀌냐면 자, 지금 이 KG ETS의 차트 화면 보시면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 그리고 이렇게 음봉이 뜰 때마다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빨간색 막대기가 지금 솟아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런데 헷갈립니다. 아니,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는데 지금 빨간색이에요. 자, 이러면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지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왔는지 구분하기가 어렵겠죠. 물론 직관적으로 아 이날 거래가 많이 터졌구나라는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만 이 매도 거래량이 많은지 매수 거래량이 많은지를 설정하기 위해서 현재 시가로 바꿔주고서 차트 설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표 설정을 하고 나시면요. 차트가 어떻게 바뀌느냐. 자, 다음 화면 보면요.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예, 강의 영상 보시면 이렇게 그대로 설정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KG ETS의 차트, 이 거래량 차트도 조금 확대해서 보면요. 바로 앞에서는 이렇게 단기적인 고점의 음봉이 뜰 때마다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되던 게 파란색 막대기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막대기가 나온다는 거는요. 이날 당일에 매수 거래량보다 매도 거래량이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색상 설정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이 차트 설정법 설정을 하실 때 거래량 차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가로 꼭 바꾸고 진행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올 때는 파란색,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대량 거래량의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기 때문에 보다 더 직관적으로 이 거래량 차트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거래량의 기본적인 개념부터 주쌤이 설명을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자, 거래량의 사이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 보는 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주쌤이 바로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주가의 그림자는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져야지만 주가는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거래가 감소된다. 그러니까 사고파는 거래가 감소된다 라고 한다면은 주가는 역시나 가격이 하락하게 될 거고요.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주가는 역시나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로 주가는 움직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이렇게 개념적인 화면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실전 사례도 같이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사례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주쌤이 동국산업이라는 예, 기업을 2월 13일 날 제시를 해서 무려 157%나 예, 수익을 내고 나왔었는데 사실 뭐 기업에 대한 분석, 재무 분석 이런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도 잘 해야지만 이런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가 이루어지면 많이 이루어지면은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나요?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역시나 거래량이 증가하니 주가도 상승세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자, 이렇게 줄어드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떤가요? 조정으로 전환이 되면서 역시나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없이 주가가 점점 빠지다가 거래량이 다시금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 바로 2023년도 1월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서부터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구간대입니다. 자, 간혹 가다가 쌤, 대량 거래량이 주가가 막 위에 있을 때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대량 거래량이
추세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뜬 이런 대량 거래량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이미 폭증해서 최대 거래량이 나왔었던 시점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매도 포지션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에 따라 우리가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 이 포지션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시게 된다면은 잘못 이해를 하셔서 최대 거래량이 뜬 그리고 가장 고점으로 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우를 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전환되는 구간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래량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3월달 구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주기 시작하더니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니까 어떻습니까? 주가 역시도 강하게 시세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라는 것은요, 이 주가가 올라가는 초입구의 구간에서 발견을 하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케이스를 하나만 보면 좀 아쉬우니까요. 다음 케이스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지앤원 에너지라는 차트인데요.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차트하고 차트 마스터 강의니까 주쌤 기술적인 구간들 위주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주쌤이 2월 22일 날 제시를 도와드린 종목이고요. 무려 고가 기준으로 400%대 이상 시세를 내 준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강의 보면서 항상 전문가들은 왜 후행적으로 설명하나라고서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미 주쌤은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 토대로 파악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소개를 도와드렸고요. 어떻게 수익 구간까지 이렇게 내고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설명을 도와드리니까 후행적인 차트가 아니라 주쌤은 이미 앞에서 흐름들을 다 읽어나가서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낸 그런 종목들만 제가 케이스로 가지고 왔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앤원 에너지도 주가 움직임 보니까요. 자,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증가하 하니까 역시나 주가도 증가하는 모습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요.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가 역시도 하락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처음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쌤이 이렇게 예시 종목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자료 역시도 오늘 공부한 자료 역시도 주쌤이 톡방에다가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쌤이 이렇게 설명드리는 구간들 자료집 보면서 다시 한번 또 동그라미도 쳐보시고 그리고 이제 화살표도 쳐보시고 차트 설정하셔가지고 그 차트 HTS에 이렇게 주쌤이 수익 내고 나온 종목 검색해서 아 이거 주가가 이렇게 흘러갔구나 라는 것들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좋겠죠. 자, 이 지앤원 에너지 이렇게 상승 이후에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또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에 주가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자는 거죠. 자, 2월달에서 3월달로 넘어가는 구간, 주쌤이 그랬습니다. 최대 거래량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고요.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 시세 초입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이 처음으로 이렇게 또 들어와줬을 때, 이런 구간이 사실상 매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구간에서 캔들은 어땠을까요? 캔들 역시도 장대 양봉의 모습을 띠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간은요. 왜 앞에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고 왜 3월달 구간에서 올라갔냐? 자, 이런 부분들도 따질 때 사실 거래량이 들어온 시기에 어떤 재료와 이슈가 들어왔는지도 흐름을 봐야 되고요. 업황 사이클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12월달 구간에서 시장 지수 어땠나요? 시장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아무리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주가를 시세를 내주려고 해도
시장의 거래 자금 자체가 크게 돌지 못하니까 아, 지금 구간은 일단 1차적인 매물 테스트만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앞에서 이런 자그마한 상승 움직임을 보여준 거고요. 그리고 2월, 3월 달에는 어땠나요? 지앤원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관련주를 엮였었죠. 최근에 2차전지 소재 관련주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52주 신고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틈타서 2차전지 소재 중 하나에 리튬이라는 이슈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한번 띄워주더니 시장도 상승세가 나왔죠. 시장 환경도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1차적으로 주가 올려주고요. 다시 한번 더 주가와 거래량이 함께 동반 상승하면서 이렇게 강력한 대시세를 내줬다. 그래서 세력들이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구간에서 시장의 흐름과 맞물려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또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한번 매물 테스트를 해서 아 지금 구간은 아직 올릴 때가 안 됐구나 해서 다시 조정을 준 다음에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제 매집의 시작이라는 신호탄을 띄우면서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량을 또 잘 읽을 줄 알아야지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요.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은 맞아 떨어질 때도 있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만 우리가 정말 달달달달 알고 있으면 누구나 다 돈 벌었겠죠. 하지만 변수라는 거. 기업의 리스크, 시장의 리스크, 이런 리스크들은 항시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들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라는 점도 유념하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 케이스를 주쌤이 또 가지고 왔는데요. 자, 포스코 엠텍이라는 차트입니다. 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도 리튬 관련 이슈로 강력한 시세를 내준 종목이죠. 앞전에서 야, 공부를 하니까 이제 좀 보이지 않나요? 앞전 구간에서 세력들이 한번 매물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시세가 한 4거래일 정도 상승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이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니까 주가 역시도 올렸다가 조정을 주는 모습으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쌤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이럴 때는 상승 이후에 조정 줘요. 그러니까 하락 구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락에서 다시 상승 전환되는 구간에서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전고점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나 시세 내려갈 거야 라는 대량 거래량이 떠줍니다. 장대 양봉이 한번 떠주면서 상승 이후에 또 단기적인 눌림 한번 나와주면서 지지받아 주더니 그대로 주가는 크게 올라요. 그래서 300%대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반대로 어머 쌤, 주쌤 거래량이 증가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이 차트는요 뭐가 달라요?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는 올라갑니다. 아니 우리가 이미 지금 앞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주가도 올라간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는 내려간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쌤이 뭐라 그랬어요? 이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거는 100% 다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럴 때는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기술적인 분석은 한 가지만 공부를 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거래량뿐만 아니라 이평선이라든지 보조지표 이런 것들도 배워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중에 이후에 제가 설명을 또 부수적으로 도와드릴 텐데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자 이렇게 막대기 자 이 거래량 막대 보니까 어때요? 매수세가 더 강했어요. 매수세가 더 강했어요 라는 막대 그래프가 지금 계속 솟아나 있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지금 막대 그래프가 있다고 빨간색 매수세가 있다고 해서 매도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날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지만 이렇게 큰 막대 그래프가 뜨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그렇게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 준 걸 알려주는데 이럴 때는 사실 매수세만 들어온 건 아니에요. 매수와 매도가 만나야지 거래세가 들어오니까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좀 더 우위에 있었다. 매수세가 강한 날이었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만 들어왔다라고 보기보다는 매수와 매도세가 함께 들어왔었는데 그 거래가 매수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거래가 많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이후에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고 이날도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대로 매도 계속 만나면서 씨름을 하면서 주가가 결국에는 매수세가 많았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매도세가 조금 더 우위에 있었던 파란색 막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면은 오히려 좀 도망을 가야 되는, 아 일부라도 입절을 해야 되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빨간색 매수세 그래 매수세가 들어온 막대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세가 나올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좋죠. 하지만 이 거래량 자체가 주가가 올라가니까 부담되겠죠. 그러니까 이 매수 매도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들어온 그런 세력들의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까지 할 줄 알아야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좀 배웠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 주가는 상승이 나오고요. 거래량이 하락하면은 주가 역시도 하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이러한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채롭게 거래량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가셔야지 앞으로 주가 해석하실 때 그리고 매수 타점 잡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다음 이어서 주셉이 또 이 주식 매매하면서 중요하게 또 발견한 거래량 공식이 있거든요. 이전에 주쌤 강의 보신 분들 중에서 주쌤의 거래량 공식 강의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쌤이 2023년 버전으로 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거래량 강의로 넘어가기 전에 주쌤의 차트 설정 뭐 강의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보시면요. 지금 띠용 예, QR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스마트폰 여셔서 카메라 어플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거거든요. 이 링크 통해서 넘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나 톡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 걸려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코드명은 주쌤은 다 퍼주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004 입력 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차트 설정법 영상은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고 만약에 주말에 재방송 보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제가 설정법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공부한 자료 PDF 자료도 주쌤이 톡방에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앞으로 차트마스터 강의가 지금 계속 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료까지 다운로드 받으셔서 재본을 하셔서 필기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톡방에서 아주 유익한 시황이라든지 뉴스피 각종 자료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가 거래량 강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으면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거래량 공식을 주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2023년도 최신 버전으로 주쌤이 업데이트한 거래량 공식 강의니까요. 채널 고정하셔서 시청해 주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쌤의 거래량 공식은요. 주쌤이 앞에서 캔들 강의를 제가 한 4강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캔들 강의 4강에서 한 5강 정도 진행한 그 강의를 보셔야지만 조금 더 다채롭게 주쌤의 거래량 공식 강의를 이해를 하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쌤의 강의는 너튜브 또는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통해서 녹화 방송 시청 가능하니까 복습하시면서 따라오시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량 거래량과 양봉, 대량 거래량과 음봉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만 보시면 안 돼요. 자, 어떤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어떤 또 캔들이 떴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주쌤의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고 차트 설정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막대기 설정 현재 시가로 바꾸셨죠? 자, 이 대량 거래량이 어떤 대량 거래량이냐 어떤 대량 거래량이냐 하면은 매수세가 좀 더 강력한 네, 매수세가 강력한 빨간색, 붉은색 그 막대기의 대량 거래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 파란색,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이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최고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는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낙폭 이후에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 들어오는 대량 거래량 이런 대량 거래량을 주쌤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 양봉은 양봉이긴 한데 또 어떤 양봉이냐 캔들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양봉 중에서 어떤 양봉이어야지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장대 양봉과 영망치 캔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형태가 어떻게 생겼나요? 양봉 형태가 장대 양봉은 빨간색 긴 스틱 형태, 막대 형태가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영망치 캔들은 토르의 영망치, 토르의 망치를 거꾸로 해놓은 형태가 영망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아주 중요한 꿀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망치에서 또 파생이 되거든요. 어떻게 파생이 되냐. 주쌤이 3분의 2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몸통이 조금 더 길어야 합니다. 몸통이. 몸통이 3분의 2 정도 되는 영망치 캔들이어야지 주가는 올라가고요. 반대로 최고 거래량 구간에서 윗꼬리가 3분의 2 정도 되는 영망치 캔들의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시그널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실전 사례에서도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자 대량 거래량과 음봉이 만났어요. 이거는 딱 봐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주가가 하락하는 공식인데요. 이 또한 대량 거래량이 어떤 대량 거래량이냐? 바로 매도세가 네 매도세가 우에 있는 파란색 막대 긴 막대가 뜬 그런 대량 거래량을 의미를 하고요. 그 중에서도 음봉, 어떤 음봉들이냐? 역시나 대량 거래량, 파란색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과 음봉, 그것도 장대 음봉 안 좋겠죠? 장대 음봉. 예,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주가는 떨어지는 시그널로 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늘에서 별이 돼서 떨어지는 캔들, 영망치 캔들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늘에서 별이 되어서 떨어지는 캔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음봉의 영망치 형태의 그런 캔들이 유성형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위아래 꼬리 매수세와 매도세가 치열하게 만나요. 그것도 대량 거래량이 터진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 고가권에서 발현됐을 때 떨어질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말씀드렸죠. 역시나 팽이형 캔들 네, 팽이 캔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로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팽이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꼬리가 이렇게 달린 캔들의 모습을 띄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러한 공식들을 통해서 실전 사례에서는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차트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DX라는 차트입니다. 주제는 고가 기준으로 해서 177%나 내고 나왔었던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참 공부할 거리들이 많아요.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전에 구간 보이시죠? 앞전에 2022년도 11월 구간이에요. 주가가 올라오려면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의 그 관심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들, 이런 시점들이 보통 추세전환 시그널이 된다든지 새로운 뉴스거리가 생겼다든지 이슈가 나올 때, 이럴 때 사람들의 관심도, 이목을 끌기 위해서 주가는 올라오거든요. 이때 뜬 캔들은 뭐냐? 역망치 캔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주가가 시세를 내주지 못했어요. 이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냐? 바로 12월. 작년 12월 시장 흐름 좋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시장 폭락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조정 이후에 횡보를 거치다가 자, 그 다음 구간, 1월 말 구간에서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때는 어떤 캔들이 떴냐? 바로 음봉,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작아서 안 보일 텐데요. 주쌤의 자료 보면은 크게 잘 보입니다. 자, 이런 캔들들이 나왔을 때는 주쌤이 캔들강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매집봉의 형태라고 말씀드렸죠. 매집봉. 이 매집봉의 캔들이 한번 떠주면서 이 앞전에 있는 역망치 캔들에 있었던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해줬습니다. 자, 이런 캔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앞전에 11월 말에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신규 매수를 한 매수 세력들이 있겠죠. 그런 매수 세력들은 아,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나 보다. 지금이 신호탄인가 보다 하고서 매수를 했는데 아니, 3, 4 거래일 지나니까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나는 지금 매수 맥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그런 단기 세력들 어떻게 하겠어요? 포지션을 매도를 하겠죠. 내지는 홀딩! 나는 홀딩하겠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종목을 보유를 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의 또 이슈가 발생하거나 내지는 갭상승으로 시간에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내지는 시가 구간이 떠서 시작했을 때 그러면 여기 앞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기적으로 아 지금 주가가 떴으니까 오늘은 한번 갭을 메워주는 흐름이 나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음봉의 형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단기 세력들이 빠져나간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단기 세력들이 또 빠져나가니까 3월달 구간에서 역시나 주가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구간, 이러한 시세 초입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니까 주가가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시작해요. 이때 거래량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매수 거래량이 조금 더 우위했어요. 매수 거래량이 우위했어요. 이런 대량 거래량이 연달아 터져주면서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가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한 가지 사례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패턴 찾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거래량만 찾으면 안 되죠. 나중에 이후에 뭐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 이평선, 지지, 저항 등등등 여러 가지 다 토탈해서 맥점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다음 JI테크라는 차트인데요. 역시나 주쌤이 다 수익 내고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자, 이미 앞에서 주쌤이 캔들 강의할 때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 상장 첫날에 음봉,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매도 포지션 잡아가라 말씀드렸습니다. 또는 유성형 캔들이 나오는 그리고 또 대량 거래량이 터진 어떤 대량 거래량?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그런 거래량이 터진 시점 이런 시점에서는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 역시나 조정을 줍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 조정을 줬어요. 거래량이 없이. 이럴 경우에는 거래량이 한 번만 들어오더라도 주가가 톡 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증가해야지 주가도 올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이때 거래량이 한번 들어와주고 나서 다른 거래량 없이 그냥 횡보세로 가다가 거래량이 또 다시 들어와줬는데 이때는 캔들이 어땠어요? 유성형 캔들이 떴습니다. 유성형 캔들이 고점 시그널로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고점이라는 게 지금 구간이 고점은 아니에요. 고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높이 상승했을 때 그럴 때 뜰 때는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유성형 캔들이 뜬 이유는 뭐예요?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장중에 양봉으로 갔다가 매도세가 조금 더 이제 우위에 매물이 나오면서 떨어지게 되니까 유성형 캔들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날은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매도 거래가 좀 더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려는 힘이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구간이 바로 이런 앞전 구간에 들어왔었던 신규 단기 매수세들을 다 매물로 털어주는 그런 이제 모습이었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지나와서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주가도 더 빠져야 되는데 주가가 더 빠지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다시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 전환되는 구간. 이런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가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우리는 매도 시그널을 잘 못 찾습니다. 매도 시그널 어떻게 찾아야 되냐? 물론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뭐 이평선 구간을 단기적으로 이탈한다든지 단기 지지 구간을 이탈한다든지 그럴 때 매도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들고 있다가 진짜 빠져나와야 되는 구간 그런 구간이 어디냐는 거죠. 그게 바로 자 임시가 앞에서 매수세가 강한 대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예외의 경우 역망치 캔들인데 어떤 역망치 캔들? 윗꼬리가 몸통보다 긴 역망치 캔들이 고가권에서 발현이 됐을 때 그럴 때는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가권 구간에서 거래량이 어때요? 그냥 대량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거래량이 지금 증가했잖아요. 이런 거래량은 최고 거래량이라고 표현할게요. 최고 거래량. 최고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서 윗꼬리가 긴 역망치 캔들이 나왔을 때는 매도 시그널로 받아들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주쌤이 실전 사례로 매매를 했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물론 뭐 인포뱅크 네, 이런 종목들도 대량 거래량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주쌤이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내고 나오게 됐습니다. 이날 제가 아마 방송에서 브리핑할 때도 이렇게 최고 거래량이죠. 예, 앞에 있는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 대량 거래량 작다고 대량 거래량이 아닌 건 아니에요. 왜냐면 아예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발생했으니까요. 이렇게 앞에 구간까지 봤을 때 거래량, 대량 거래량 맞잖아요.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후행성으로 보려고 하면은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대량 거래량이 유입된 모습. 이런 모습들 계속 관심 있게 보시고. 그래서 주쌤이 공략을 딱 맥점 구간에서 해드리니까 바로 그냥 수익이 6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 브리핑 도와드리길 윗꼬리가 길다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라도 차익 실현 하시라고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고 거래량이 또 터졌을 때는 거기에다가 윗꼬리가 3분의 2 정도 이상 몸통보다 훨씬 긴 이런 긴 윗꼬리가 달렸을 때는 매도 포지션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쌤이 실전 사례에서 유일 에너테크라는 종목도 고가권에서 이렇게 최고 거래량이 터진 구간에 역망치 캔들 고가권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런 구간에서도 분할로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 꼭대기
세계에서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올라오고 있을 때 분할로 한번 매도하고 주가가 꺾인다 하면은 끝! 그러면 이렇게 윗꼬리가 길게 달리더라도 깔끔하게 매도를 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도 습관화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봉 사례들 빠르게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주가가 하락하는 시그널, 매도세가 강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어떤 캔들, 하늘에서 별이 돼서 우수수수수수 떨어지는 이러한 유성형 캔들이 나올 때는 주쌤이 매도 관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주쌤의 실전 사례는 아니지만 최근에 주가가 올라갔다 상승했다가 하락한 선바이오의 주가가 딱 이런 모습이 나와서 예시 차트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굳이 지금 내가 뭐 매매한 종목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트렌드하게 주가가 올라갔었던 종목들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시면서 흐름을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쌤이 캔들 강의할 때 어떤 구간에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나요? 장대 음봉 구간이요. 근데 어떤 구간,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진 시점에서는 남들 팔 때 같이 매도를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주가가 빠진 다음에 나중에 이후에 재공략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러한 캔들들이 나중에는 또 하나의 매집봉 역할을 할 수 있어서 매집봉의 역할을 해주면은 다시금 우리가 목표가를 잡을 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남들 팔 때는 똑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주는 게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펜트롬.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참 힌트가 많아요. 우리가 캔들 강의 공부도 했죠? 거래량 공부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그널을 이제 앞으로 파악하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자, 펜트롬도 신규 상장인 첫날에 뭐라고 했어요? 장대 음봉 또는 유성형 캔들 나오면 그것도 어떤 매도 거래량이 우위에 있는 그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럴 때는 매도 포지션 잡아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에서 처음 들어온 대량 거래량 이런 거래량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시기에서부터 어때요? 역망치 캔들이 떴잖아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겁니다. 자주 발견이 되거든요.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후행성이니까 보이네요 하시겠지만 주쌤은 이럴 때부터 본 거예요, 이럴 때. 자, 이럴 때부터 관심 있게 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월 15일에 다시금 어때요? 거래량이 없이 살짝씩 빠지다가 또다시 한 번 더 대량 거래량이 들어와요. 근데 앞에 이렇게 지금 저항을 주는 구간을 돌파를 해주려는 시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역망치 캔들이 나와주잖아. 이거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들어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주가 역시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매도 시그널. 매도는 어떨 때 매도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긴 막대.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팽이형 캔들 내지는 유선형 캔들 뜨면 매도 관점 유지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앞에 구간에서도 매도할 수 있는 기회 줬죠. 그 다음 구간 줬어요. 근데 우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이형 캔들 떴을 때는 최소 못해도 반매도 내지는 3분의 2 정도는 매도를 하고 추가 흐름 보면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토탈로 다 응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KGETS 이미 앞에서 주쌤이 차트 설정 이 KGETS 예시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미상관 구조로 오늘은 강의를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예시도 KGETS. 자, KGET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쌍용차 그룹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주쌤이
무려 수익을 140%대나 내고 나왔거든요. 업황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오는 수익률이에요. 근데 이미 앞전에 22년도, 2022년도 구간을 보니까 이렇게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량 이런 구간 나올 때마다 캔들들이 어땠냐? 팽이형 캔들 나왔어요. 단기 고점이니까 매도. 그리고 다시 공략하면 되잖아요. 놓쳐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못 파셨던 분들은 그 다음 이렇게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유선형 캔들, 이런 캔들 터졌을 때 매도하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거래량이 줄어드니까 주가 역시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세 전환되는 시점,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을 찾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하면 추세 전환이죠. 하락 추세선은 주쌤이 임의로 추세선을 작도를 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딱 10월 11월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거래량도 대량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지금 후행성으로 봐서 그래요. 잘라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매수세가 우엔, 아 이때부터는 추세가 전환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빨리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 이 시점에도 거래량이 발생했거든요. 바로 이 시점에서 주쌤이 관심을 갖고 공략을 도와드리니까 어때요? 140%대 이상의 수익률.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냐? 매도도 말씀드렸어요. 매도세가 우엔은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는 남들 팔 때 같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는 팔고 나오셔야 돼요. 스탑해야죠. 내가 이 구간에서 분할로 한 번이라도 매도했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폭락하는 구간에서 매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도 습관화하면서 거래량 흐름 같이 함께 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KJ ETS 차트 제가 확대한 버전도 있거든요. 이런 차트 자료들 주쌤이 전부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올려드리고 있다고요? 노란톡방에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자, 주쌤이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그래도 강의 마지막까지 가셔야죠. 자, 마지막 주쌤이 이거 얘기 꼭 하고 싶었거든요. 하워드 막스의 명언입니다. 하워드 막스 이분은 지금도 현역이세요. 이분이 이러셨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최고의 투자 대상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시청자분들, 주쌤과 함께하는 차트 마스터 강의는요, 이런 최고의 투자 대상을 찾기 위한 그냥 첫 걸음일 뿐입니다. 앞으로 주쌤과 같이 함께 이렇게 좋은 종목들 발굴하려면 또 긴 여정을 함께 떠나야 되는데요. 혼자 하면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쌤이 톡방에서 가족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보듬보듬 도와드리고 있고요. 각종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쌤의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뿐만 아니라 톡방에 계시면서 좋은 정보들, 유익한 정보들도 함께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주쌤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보일 겁니다. 이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딱 갖다 대시면 링크가 나올 거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넘어오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 주식와이프의 줄임말 주와라고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역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드명은 1004 걸려져 있으니까요. 1004까지 꼭 입력을 하셔서 넘어오시면 되고 제가 매일 장전 그리고 장마감 시황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시황 흐름까지도 잘 따라오시면서 열심히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쌤 강의는 매주 월요일 11시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 방송 나오고 있거든요. 주말 방송 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월요일 장 시작 전에 주쌤이 차트 설정법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강의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